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자 한찬송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 자동갱신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를 1년간 결제를 하고 나면은 다음 연도 1년 뒤에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자동 결제하지 않고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에버노트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밑에 정리를 시작하세요. 더욱 스마트하게 일하세요. 여기가 에버노트 사이트거든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난 후에는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계정이라는 부분이 여기 마우스에 보이시죠? 왼쪽 밑에 계정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정 요약에 서비스 등급이 지금 에버노트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독 관리를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무료라고 여기 되어 있는 베이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베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단계가 지나서 내년도에 자동갱신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뜰 것입니다. 광고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프리미엄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가 있더라도 베이직으로 다운그레이드 밑에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왜 다운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자동갱신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구독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와 같이 베이직을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1년 뒤에 자동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면 1년 뒤에 자동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에버노트 강의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에버노트를 잘 써야겠다 하셔서 1년 동안 이제 프리미엄을 구독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어렵고 또 하다 보면은 안 하실 때도 있고 해서 이제 에버노트를 안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럴 때 1년 뒤에 자동으로 갱신이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 갱신을 하지 않도록 자동 갱신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